약 50m인데 다음 샷을 퍼팅을 하기 싫다. 넣거나 오케이지. 50m? 응, 지금 50m인데 초이까지 45m거든? 45. 그래서 우리가 그린에 세워서 공을 멈추려면 딱 초입 바로 지나는? 난 야드 쓰거든. 야드 쓰는데 50m면 55야드인 거잖아. 그렇지, 55야드. 55, 핀까지가 55야드인데 우리는 그린 초입에 떨어뜨려야 돼서 50야드에 떨어뜨리면 되네. 50야드를 5야드 굴러가는 거고 찍어야 돼. 핀까지 또로로 굴러가면 되는 거네. 그렇지. 근데 한번 쳐보자. 그래, 한번 해보자. 나는 선수 때 이만한 거리를 진짜 많이 했어. 진짜 많이 해서 내가 백스윙 크기를 어느 정도 하는지 처음에는 눈으로 보고 많이 느꼈었는데 이게 눈으로 느끼다 보니까 나중에 몸도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일단은 내가 50야드를 떨어뜨릴 수 있는 스윙을 먼저 해볼게. 아, 조금 우측이긴 한데 초입에 엄청 잘 떨어졌는데 하나만 더 쳐보면 안 돼? 하나만 더. 지금 뒷바람이 많이 불어서 사실. 근데 50야드가 뒷바람이 많이 타? 공이 스피는 타지. 공이 그린에 멈췄을 서서... 때 조금 더 많이 구르는구나. 그렇지. 날아갈 때는 거의 안 타지, 50야드 정도면. 날아가는 양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 이번에는 그러면은 공을 조금 중앙에 놓고 공이 많이 날아가 굴러가지 않게 조금 띄워볼게. 체중은 왼발. 똑같이 50야드. 이번에도 초입에 정확해. 거리는 딱 맞지? 응. 스피니 확실히 좀 더 먹어서 덜 굴러간 것 같아. 두 번째 근데 내가 지금 띄우려고 하다 보니까 클럽 페이스가 조금 열리면서 핀보다 우측 간 것 같은데. 근데 초입에 딱 우리가 떨어뜨리려고 한 그 지점에는 정확하게 딱 떨어졌던 것 같아. 그래서 사실 우리의 약간 실수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뒤로 굴러서 그린에 좀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린 중간편으로. 근데 반대 상대적으로 이제 범프 앤런 같은 경우는 저 그 러프 앞에 걸려버리면 너무 위험해. 위험하고 어프로치를 다시 한번 해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그냥 확실히 내가 가지고 있는 스윙을 했을 때 그 주는 편안함은 실수를 했을 때도 뭐 내가 실수한 거니까. 근데 그치. 범프 앤런은 갑자기 잔디 때문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잖아. 랜덤, 변수.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스윙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스윙의 포인트로 중점을 두는 건 백스윙 때를 샤프트가 대각선 뒤로 눕게 하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치고 나서 피니쉬를 일자로 유지해주는 거야. 나도 근데 그러지 않았어? 너도 아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사실 공에 들어오는 거는 부드럽게 공을 밑에서 쓸고 들어가면서 일자로 세워주면 높게 탄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열린 페이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조금 더 클럽을 내 몸 앞에 둔다. 몸 앞에 일자로 이렇게 그냥 세워둔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아까 몇만 번 쳐봤다 그랬잖아. 느낌적으로. 느낌적인 느낌. 그 느낌으로 한번 샷을 해볼게. 좀 스피 좀 많이 먹여주세요. 스피는 이번에 많이. 네, 좀 많이 먹여주세요. 조금 왼쪽 보고. 백스윙은 대각, 치고 나서 일자. 네. 자, 스피나 많이 먹어라. 백스윙은 대각, 치고 나서 일자. 근데 사실 내가 이거를 쳤던 이유가 뭐냐면 그린 중간으로 계속 굴러가 버렸잖아. 그래서 나는 이걸 띄울 거지만 그래도 구린 초입 전에 러프에 먼저 한번 떨어뜨려 보자라고 생각을 하긴 했거든. 그래서 아까 말했던 클럽이 열려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열리는 거를 살짝 왼쪽으로 에임을 해주고. 근데 나는 진짜 내가 그 방법으로 인해서 내 클럽 페이스가 유지되는지 몰랐어. 나 한 번만 해볼게. 나 인식하고 한번 오버해서 해볼게. 스윙을. 인식하고 백스윙은 뭐 내가 하던 백스윙 크기 그대로 가고. 근데 나는 백스윙 할 때 조금 얼리 코킹 하는 게 공을 띄우는 게 더 도움된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백스윙 할 때 올리는. 왼손목이 아니고 오른손목을 약간 얼리 코킹 해줘야 돼. 얘가 이렇게 들리면 안 되고 여기가 이렇게 꺾여야 돼. 그래야 클럽 페이스가 조금 더 가파라지면서 오픈되면서 열리기 때문에 오른손목을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 덕균이 너가 말한 대로 클럽을 아래에서 들어간 다음 유지해서 몸 앞으로 끝내는 거지. 내가 해볼게. 완전 스핀 먹여볼게.
바로 딱 조금 왼쪽을 보고 조금 왼쪽을 보고 공도 약간 중앙 너무 오른쪽에 두면 찍혀 맞을 수 있으니까 낮게 중앙에 가니까. 두고 체중은 왼쪽 더 바로 들어올 수 있게 조금 더 왼쪽 보고 바로 꺾었다가 몸 앞으로 끝내는 거 들어갔다 이거는 오우 랜딩 완벽했다 이거지 근데 확실히 스핀이 더 먹긴 하네 그린에 떨어져서 이렇게 잔구름은 바람으로 인해서 조금 발생하는 것 같은데 깃대가 지금 흔들리는 처음 바운스랑 두 번째 바운스는 공이 조금 멈출 것 같은 바운스였어 바람이 없었으면 저건 오케이인데 바람이 이렇게, 없었으면 우리 저거 다 이렇게, 그냥 주워놨어